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나섰습니다. 부모님이. 자, 오늘의 부모님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부모님들 나오셨는데요. 한 분 한 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어머니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. 아, 어머니 반갑습니다. 예, 아드님이 너무 기대되는데 예. 얘기 좀 해주십시오. 예, 저희 아들은요 네. 너무너무 잘생기기도 했지만서도 눈썹이 아주 스크무한 것이 오. 예, 그 배우 저기 송소희 송승헌 씨 예 송소희야 예 예 그 친구를 참 닮았습니다. 송승헌 씨 닮았다고요? 예 송소희 송승헌 엄마 예. 엄마 예, 그 친구는 엄마 야 야 요 아 조명이랑 키스할 뻔했잖아. 이 새끼야 너 엄마가 저기 송소희라고 했는데 나보고 어떡하냐? 엄마 나 2018-19 프리미어 영국 리그 손흥민 티셔츠 사게 돈 좀 줘. 두 점을 싸고 잡으면 이거 확 코너로 몰아가지고 코너킥으로 주대인을 차버릴까 이 새끼야. 줘도 아우 못 살아. 아니 살드생이 예, 예. 이 새끼가요 나한테 엄마 그 축구 유니폼 사줘 그래서 내가 큰 돈으로 사줬어요. 아이고 잘하셨네. 근데 그걸 입고 뭐라도 하겠다고 그 조기 축구 나가더라고. 근데 나갔으면 그냥 들어오면 되잖아. 크, 술을 한잔 먹고 와. 왜 그러니 용명아 엄마 내가 오늘 골을 못 넣었어. 아이고. 그럴 수 있잖아. 다음날도 술을 크 먹고 와. 엄마 내가 골을 못 넣었어. 다음날도 골을 못 넣어서 한잔했어. 그래서 내가 딱 봤더니 이 새끼 골키파야 골키파. 야 박수야 넘어져가냐 이 띵띵한 새끼야. 나도 한 골 넣고 싶다고. 골키퍼도 골 넣을 수 있어. 골키퍼 없다고 골 못 들어가나?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야 골키퍼 없다고 골 못 들어. 네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야? 잠깐만 엄마 혹시 여름 다 끝나가지고 그거 선풍기 이제 포장해서 논을 나갔는데 혹시 이렇게 짚은 적 있어? 없어. 아 맞다 짚진 않고 엄마 혹시 이렇게 앉은 적 있나? 아니 그 내가 그 선풍기 그거 이렇게 옮기다가 나 모르고 넘어졌어 선풍기를. 엄마 선풍기가 이게 뭐야 엄마. 엄마 선풍기가 엄마 선풍기가 엄마 선풍기가 엄마 이게 선풍기가 엄마 선풍기 아 이게 여 겨울에 온풍기인가 엄마 겨울에 이게 온풍 아 이거 삽으로 써보내겠구나. 아니 삽을 삽질을 왜 하고 나갔으니까. 야 네 목 돌아가듯이 나도 목이 돌아가 네 목 돌아가듯이 내 목이 돌아가 아주 그냥 직접 싸지 말고 들어가 용명아. 너 이러면 어떤 여자가 너 좋다고 하겠냐. 엄마 걱정하지 마. 나 브루노 마스 청혼가 준비했어. 오. It's a beautiful life. What got to think about the marry you? 나 지금 오줌 정말 marry you. 왜 저래? 오줌 정말 그냥 내가 저것도 오줌 왜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첫 번째 어머니 만나봤습니다. 아, 매력 있습니다. 자, 계속해서 두 번째 어머니 만나볼게요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예. 브라질에서 오신 우리 브라질에서 오신 어머니십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어머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시즈본 제 이름은 브라질리언 왁싱이에요. 어머 세상에. 어머니 죄송한데 한 자리에서만 되게 가만히 서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. 어머 이 여자가 예. 똥이 매려운 거예. 예. 어머 저 여자도 매리유네 아주. 자, 아드님 얘기하러 나오셨어요. 네, 저희 아들은요 예? 명절에 항상 가족들과 함께하는 굉장히 가정적인 녀석이에요. 아, 그렇구나. 그건 바로 저를 닮아서인데 예? 저희 시어머니가 이번 추석이 얼마 안 남았으니 너가 추석 명절 음식을 다 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밤도 까고 대추도 까고 그렇죠. 그러니까 다 까라고 하셔서 네. 그냥 쌩깠어. 어머 세상에. 그러면 어떡해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지.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. Oh my god. Oh yeah, yeah, yeah. Oh my god. 그건 무슨 뜻이야? Oh yeah, oh yeah. Oh my god. What's the mean? Oh yeah, yeah. 그 What's the word? 뭐라는 거야 진짜. 너 빨개지 마. 두르륵. 아 두르륵. 아니 너를 잠깐만요. 잠깐만 있어요. 두르륵. 오 마이 갓. 내가 얘기를 하잖아. 치크둥.
이거를 왜 여기 얘기해주세요. 오 마이 갓. 어머 넘었어요. 세상에. 아이고 고생해. 예스마저게 해줘요. 어머 세상에. 이거 방송만 알면 명치를 빵 때려가지고 작년 추석에 먹은 게 낫다 들어가게 하는데 어머 방송이니까 참을게. 얘 좀 나한테 모르게 해줘요. 아 예 알겠습니다. 두분 어머니 예 그만하세요. 그만하세요. 알겠습니다. 자 계속해서 굉장히 점잖아 보이는 우리 아버님 만나볼게요. 아버님 안녕하세요.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가진 아빠 황재성입니다. 아, 예, 네. 반갑습니다, 아버님. 예. 아유, 아버님께서 너무 얌전하셔서 따님이 네. 너무 궁금한데 얘기 좀 해주십시오. 아이가 참 이 제자랑이 아니라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. 오.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여느 대학들을 견학을 많이 시켜줬기 때문인데 오, 예, 예, 예. 하도 이제 대학교를 많이 들락날락거리다 보니까 그 대학의 이제 특징들을 알겠더라고요. 어떤 그래요? 스타일의 이 남자 여자들이 존재하는지 이제 확실하게 알더라고요. 아, 그런 걸 또 연구하셨구나. 혹시 그 남자친구 없으신 분 계셔? 나 그런 분들한테 정보 줄게. 이상형이 어떻게 돼? 키 큰 남자. 키 큰 남자들은 주로 이제 연대 쪽에 가면은 굉장히 많아요. 오, 연대 가면 키 큰 남자가 많아. 키 큰 남자. 그리고 또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잘생긴 남자. 잘생긴 남자들은 주로 이제 고대 쪽에 보면은 이렇게 놀거리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잘 노는 친구들이 많더라고. 혹시는 이런 남자 말고 저처럼 이렇게 딱 올곧고 이렇게 예. 좀 보수적인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까? 오, 보수적인 남자. 아, 저 좋아해요. 아버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, 아버지 스타일 좋아하신 분들은 뭐 성균관대 스타일인가요? 아니. 뭐 어느 대죠? 여기 어때? 예? 여기. 괜찮으시죠? 혼자 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. 예, 그래도 예, 알겠습니다. 이해합니다. 네. 자, 이렇게 매력적인 부모님 오늘 세 분 나오셨는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만약에 자녀분들이 결혼을 해서 우리 부모님들과의 대화가 단절된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? 저는 마음이 예? 아프 끝까지입니다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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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이 시끄러 거기서 나와. 나름 변화를 줘봤어. 주점을 싸고 잡아줬네. 아, 이렇게 바꾸면 되지 엄마. 주점 싸지 말고 들어가 용. 엄마 나 안 되겠어. 전어 사 먹게 돈 좀 줘. 야, 너 가지가지 하는구나. 이 시기야 뭔 놈의 전어야. 엄마 가을 전어는 집 나가는 며느리를 불러드린대. 아우 근데 침을 왜 이렇게 튀기는 거야 이 시기야. 들어줘 내 아들 그냥 침을 들어줘 들어 이 시기야. 절대 안 아파. 너 때문에 승질나서 그래 이 시기야. 똑바로 써 우리 엄마. 아, 진짜. 열받게 하지마 이 시기야. 이 시기 전어는 뭔 놈의 전어야. 사회 선생님 예. 내가 이 시기 그쵸 왜 문제 있어요? 저 어머니 대가리가 뒤로 반이 넘어갔어요. 너 때문에 뚜껑이 열렸어 그래 이 시기야. 어머니 사회 선생님 예. 이게 뭔데. 아유, 어머니 너무 귀여우세요. 오늘 재밌네요. 아, 괜찮아요. 예, 예. 자, 아니 사이다 선생님, 예, 내가 예. 이 시끼랑 같이 전어 축제가 갔어. 하도 전어 하길래. 잘하셨네요. 그 가가지고 그냥 터먹고 오면 되잖아. 그럼 가는 길에 거기 보니까 전어 그걸 이행시 하면은 뭐 전어 세 박스 준다 써 있는 거야. 굳이 그걸 가서 하겠다는 거야. 망신 떨라고 할 줄도 모르면서. 엄마, 나를 이렇게 계속 무시하는 건 안 좋은 습관이야. 오늘 뛰어봐. 할 수 있어? 자, 다 같이 한번 뛰어볼까요? 자, 하나, 둘, 셋. 전. 전어 축제에 오신 여러분, 전어가 조금 부족하셨죠? 자, 다 같이 하나, 둘, 셋. 엄마가 다 먹었어요. 진짜 모르시냐? 들어가시냐? 망신 떨지 말고. 야, 이거 어떡하니? 아니 아줌마 예. 아 나 진짜 대가리가 돌아갈 줄 화가 나서 그래. 예예 예. 어머니 지금 지금 이쁘세요 이쁘세요. 어머 세상에 감사합니다. 예 우리 첫 번째 어머니 의견 들어봤고요. 자 계속해서 우리 아버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면은 대화가 없어지는 건 당연하죠. 그래요?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. 저도 이제 우리 딸아이랑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연락을 안 하려고 해요. 얼마 전에도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이사를 했는데 예, 예. 그때도 말을 안 했어요. 아, 왜 그러셨어요? 이제 제가 혼자 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. 이제 포장을 혼자 계속 하다 보니까 이삿짐을 싸는 노하우가 생겼어요. 그래요?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이사 다닐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때
때 아주 짐을 간단하게 쌀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꿀팁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. 오, 좋은 정보네요. 네. 예. 이사할 때 포장하는 그렇죠, 예, 꿀팁이요. 그렇죠. 대부분 이런 이제 컵 같은 거를 쌀 때 조심해야죠. 보통 이제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뾱뾱이로만 겉에 싼다고. 뾱뾱이. 그러면 안 돼. 이중완충 작용을 하기 위해서 신문지를 안쪽에 넣으면은 그 안에 공기가 나중에 포장됐을 때 굉장한 힘을 발휘하죠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이런 접시 같은 거. 접시 같은 거는 의외로 신문지를 쓰면 안 돼. 왜요? 왜냐면은 그 잉크 같은 것들이 접시에 묻어가지고 사람이 그걸 먹게 되니까. 오, 그럴 수 있겠네요.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. 예, 예. 요게 이제 조심조심 들어주시겠어요? 예, 예, 예. 오, 굉장히 고급스러운 저희 집 가본데 예, 예. 이런 중요한 물건을 쌀 때는 뾱뾱이 신문지를 싸기 전에 예. 랩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삼중으로 이렇게 완충작용이 된다고. 아, 그렇구나. 이사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랩으로 싸는 습관 중요한 꼭 들여야 된다고. 여러분들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? 바로 이렇게 우리 몸 아니에요. 그렇죠. 이런 식으로 여기 어때? 어떻게 되지요? 감금이 됩니다.